약간 이런 큰 기회에서 골을 넣게 돼서 어려워요. 제가 원래 경기장에서 눈에 띄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데 특별히 골을 넣어서 주목받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제 골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해서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골이 더 빛날 수 있었거든요. 일단 좋은 분위기 이어갈 건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오늘 경기를 이겼다고 해서 일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천천히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.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? 당연히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. 부모님께 한마디. 사랑합니다.